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황대일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대리입니다. 주간시사 또한 주간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한 번씩 또 훑고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기자님,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6.25 참전 기념일 연설에서 70년 전 북한을 지원하고 미국의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서 함께 투쟁한 전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대한민국의 체제, 이걸 또 부정하는 거 부정하는 아니겠습니까? 거죠. 체제를 부정하고 그 전쟁을 심히 비핵화한 거죠. 예, 맞습니다. 원래 6.25 전쟁은 구소련의 쓰다린이나 공산 중국의 모택동이고 그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가 없었으면 시작도 못할 일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6.25 전쟁을 김일성이가 일으켰는데 김일성은 솔직히 말해서 구소련과 공산 중국의 지지가 있었길래 그렇게 아주 악을 밀고 나왔거든요. 예. 그 모든 원인 제공자는 북한을 앞잡이를 세우고 구소련과 공산 중국이 다 이렇게 한 일인데 6.25 일요일날 새벽에 쳐들어온 게 북한이거든요. 침략 예, 전쟁이에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유엔 회의가 열려가지고 유엔군이 모여지고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낸 그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진핑 주석이 화성에서 온 녀석처럼 아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예, 침략 맞습니다. 전쟁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예. 아주 시대착오적이고 에이 그 공산 중국의 본질을 정확히 알수 있는 공산 중국 지도자의 발언이에요. 이 미국과의 대립 속에서 정치적 발언이긴 하나, 옆에 대한민국을 두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안 것은 너무 되죠. 모욕적입니다. 아무리 미국과의 대립 속에 현재 있다 해도 과거를 있다고 식으로 그 국가 지도자가 이렇게 말해놓으면 안 되죠. 기본 잘못한 측에서 그 유엔군도 다 침략군이고 미군도 침략군이고 그 침략군이 한편에 서 있었던 대한민국도 침략군이라는 그 뜻이나 똑같아요. 이거는 예, 맞습니다. 시진핑이가 언제까지 해먹겠는지 모르겠는데 예. 참 아주 그골 때리는 게 말이에요. 이거를 감내하고 인정할 대한민국 국민이 한 명이나 있어요? 없죠.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놈은 제 나라에서 그렇게 떠들고 미국 들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서슴없이 침략군의 그 반열에 섰던 나라처럼 이렇게 매도해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예,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에요. 네, 솔직히 맞습니다. 말하면 지구촌의 정상 국가가 이 공산 중국의 시진핑 연설에 대해서 인정할 나라가 몇 개나 돼요? 북한 따위가 하나 인정하겠죠. 에이, 이러므로 해서 공산 중국의 입지는 계속 반동 쪽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어요. 반동이 길이고, 그로 인해서 공산 중국의 운신의 폭은 이런 짓을 자꾸 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죠. 맞습니다. 저도 이번 잡아줄 연설을 수밖에 통해서 없어요. 시진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또 아, 해볼 수 그럼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제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그 제안국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말인데요. 북한을 계속해서 자극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정말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도 많이 좀 피하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립니다. 너무 북한을 자극시키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너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북한 인권법 유엔에서 어떻게 다룬 데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참여하지 않겠다 했다는 거는 이거는 역사적 평가가 반드시 따를 거예요. 오늘의 현 정부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북한 문제가 정리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꼭 정리되게 돼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서 어떤 인내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게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의 길에 들었을 때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인 환 속에서 대북 문제에 리만돼서 그만큼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소리예요. 앞으로는 대한민국 정부도 결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외면한다는 거는 이거는 앞으로 다가올 북한 문제가 정리돼 나가는 그 모든 로산성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화된 북한 주민과 마주설 때도 굉장히 이거는 아주 나쁜
나쁜 감정을 낼 수 있는 문제예요. 예. 그러나 지금 현 정부가 어떤 대북 비전을 갖고 나가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참여하든 안 하든 북한 인권 문제는 이미 온 세상에 다 알려진 거예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외면한다고 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사가 내려가는 일도 없고 단 이런 하나의 조치로 해서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돼 나가는 길에서 대한민국이 그만큼 그 운신의 폭이 분명히 좁아진다는 각성은 해야 돼요. 우리나라 위정사가 똑똑해야 돼요. 그 인도주의를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침묵하는가.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찔러대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변을 들은 적은 없어요. 나도. 그러나 인도주의적 문제 안에 인권 문제도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인권 문제 안에 인도주의 문제도 다 들어가 있고 이거를 또 별로 유리하게 갈라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위선이지요. 한마디로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거는 어쨌든 이 모든 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뭐 그 해당 시기 정부가 지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부, 정치인들이 국제사회 대북 문제를 바라보는 데에서의 공감대가 뭐 문제가 있잖아 이런 생각은 좀 해봐요. 그러나 나는 역시 김일성 족속만 팬다. 네. 김일성 족속만 없어지면 이런 문제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잘 이해했습니다. 하나 또 질문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 핵 보유국으로 지위를 지금 인정을 받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정 안 해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김정은은 핵이 본인 정권을 유지하는 절대적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개선이 된다면 핵에 대한 축소로 김정은이가 갈지. 그거지요. 그래서 경제 노선을 탈지. 미국과 북한이 서로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정책적, 정치적 그 원칙이 완전히 달라요. 북한은 핵이 있어야만 저 체제가 보호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핵을 없애자면 우리가 핵을 무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미국도 핵 폐기하라 이거예요. 정당에는. 그러니까 회담의 대의감을 핵 보유국 대 핵 보유국으로서의 회담하자는 말이에요. 미국은 그 관계가 아니에요. 미국은 너희 핵을 무조건 폐기하라.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라. 왜? 너희는 핵 보유국이 아니며 너희가 핵 개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범죄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다. 국가 비전에서부터 비롯된 거기 때문에 너희 핵 무조건 폐기해라. 그러면 정말 부름 없이 만들어주겠다. 이거예요. 미국은 국제 질서 속에서 이 불량스러운 나라가 핵을 가지고 미국을 필두로 한 대한민국, 한미동맹, 자유세계를 향하고 있는 그 아주 그 범죄적인 거기 때문에 왜 무조건 폐기시킨다. 왜? 미국은 이미 북한과의 90년대 초부터 회담을 하면서 북한 당국의 그 핵에 관한 범죄적 본질을 정확히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필요 없다. 이렇게 저렇게 기회를 많이 줬는데 너희는 속였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폐기 의사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폐기한 다음에 보자 이거예요. 그러나 북한의 핵에 관한 그 주문은 다르다. 그거예요. 우리 요 놈은 자기네 그 핵 전책을 핵 보유, 유지, 이 개발의 본질을 다르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각 핵 문제에 대한 협상의 원칙도 북한은 달라요. 미국이 먼저 양보하라. 먼저 양보하고 그 말하자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하고 이 모든 것 다 하라. 이 선상에 핵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북한의 핵에 임하는 원칙하고 미국이 북한 핵에 임하는 원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같이 조그만 나라가 그것도 분단 국가에서 대방을 향해서 위험천만한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자기네 체제 수호를 위해서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몰라요. 전 세계
북한만큼 조그만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중에서도 핵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체제 보장을 다 받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자기 체제를 다 유지하고 있어요. 얘들은 체제 보장과 핵을 딱 걸어놨어요. 그러면서도 모든 책임을 미국과 한미동맹에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 가지고 체제 보장을 담보받겠다는 자체가 아주 불량스러운 거예요. 어디면 지금 이 지구촌에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제일 낙후한 나라가 핵도 그 체제 보장 받겠다고 체제 누가 보장해주면 유지되고 보장 안 하면 유지 안 되는 겁니까? 자기 정상적인 국정을 통해서 체제가 보장되는 거죠. 정상적인 체제라면 그게 정상적인 체제라면 그러나 북한은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세습공산 국가고 아주 극악무도한 군국주의 전체주의 국가예요. 눈만 뜨면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국가예요.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면서 온갖 범죄를 30여 년간 현 국가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호시탐탐 최신 과학기술을 다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돈을 잡겠다고 날뛰는 놈들이에요. 300만 이상을 굶겨 죽였어요. 경제는 다 파산됐어요. 이런 국가가 핵을 가지고 휘두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아. 북한 핵은 북한 주민들과도 이해관계가 전혀 없어요. 딱 김일성 족속에 가면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핵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나라기 때문에 오늘날에서 북한이 우리가 핵 포기하겠으니까 이런 말이 성립이 될 수 없어요. 이제는 북한의 착태에 따라서 성립될 수 없어요. 북한은 분명히 알아두세요. 분명히 핵 문제 때문에 강행되고 있는 대북 유엔 제재 때문에라도 북한은 초락되게 돼 있어요. 이번에 보세요. 미국에서 그랬잖아요. 저기 중앙은행적인 연방준비제도 여기서 또 가상자산을 거래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 북한이 딱 들어가 있어요. 북한 당국이 절취한 가상화폐를 자군 단위로 쪼개 새로운 계좌로 분산 입금하는 필체인 방식으로 금융당국이 거래 정보 보고 보존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저지시키겠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가상화폐 이런 영역에서까지도 이제는 대북 제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요 뻔히 뜨고 고사당하게 딱 돼 있어요. 북한 김일성 족속의 정권은 풀어낼 의사가 전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전 선언도 핵 문제가 정리돼 나가는 로상에 딱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도 이런 북한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동종을 표시하고 아주 구악무단 홍육지상주의자들 전쟁 재창자들 핵 찬양자들이 앉아있는 한 마냥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점점 평화의 노래를 부를수록 명분이 좀 내려가게 돼 있어요. 명분이 내려간다는 건 무슨 일인가? 앞으로 북한 문제에서의 대사변이 올 때 무원칙한 평화를 부르짖던 대상은 그만큼 입지가 좁아지고 지분이 작아진다 그 소리예요.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미 대선이에요. 오늘날까지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미국 대선 이후에 벌어질 상황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북한 핵 폐기를 시키는 방향에서는 희망차게 나갈 거라고 난 보고 북한 정권에 관해서는 더 절망적으로 사태가 전개될 것이다. 난 이렇게 추측하는데.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기자님, 미국의 대선이 일주일도 안 되게 이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와 그 조 바이든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북한 문제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놓고 그동안의 결과와 또 앞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에서도 두 후보의 견해차가 굉장히 다릅니다. 본질적으로는 안 달라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기자님, 적응하는 전술이 다를 뿐이지. 그렇다면 그런 전술적인 차이가 있다고 치면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부분은 다른데 그동안 트럼프의 어떤 정책을 보셨으니까 그 이 두 번 방법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고 김정은은
두 후보 중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좀 더 좋다고 북한 입장에서는 볼지 그게 궁금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를 세 번 만났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좋게 좋은 말을 많이 했지만은 유엔 대북 제재, 미국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한 털도 풀지 않고 계속 또 쪼여 왔어요. 예. 저 바이든도 똑같을 거예요. 대북 제재를 절대로 안 풀어요. 이 양반도 그 당선된다 해도 트럼프 역시 그렇게 나갈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뭔가 트럼프를 네 번 만나든 세 번 만나든 한 번도 안 만나든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북한의 위험성을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 이 전략적인 목표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조 바이든이 올라앉으면 과거의 오바마 정권 시절의 대북 정책을 유지해 나갈 확률이 높다고 봅시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당선되면 김정은을 또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난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편안한 게 없어요. 만날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분기와 확신은 더 올라갈 거예요. 이놈의 핵은 무조건 내기에서 이건 폐기시켜야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난 뭘 하나 믿고 싶은가. 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처음 올라앉았을 때 북한이 막 위협적으로 근데 깨단추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우리가 해결합시다. 딱 그래놨거든요. 예. 그게 이게 벌어질 일이라고 난 확신해요. 북한의 핵 문제, 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해결합시다. 이 길로 확실히 갈 거예요. 세 번 대통령 할 일은 없으니까. 예. 당신이 정리하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전 바이든이 된다고 봅시다. 예. 이러면 이분은 저 김정은이 같은 폭력배를 내가 만날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안 만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저 대북 유엔 제재, 미국 독자적인 대북 정책, 제재를 기조로 하는 대북 정책은 그냥 가져가요. 그러면 이 두 관계에서 김정은이는 빠져나갈 일이 없어요. 트럼프가 재선되면 한 번 더 만나서 한 번 핫하게 몸값을 올릴 수 있다. 이게 이득이 될 수는 있지만은 이번에 재선된 트럼프 대통령 만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조 바이든은 북한이 더 기가 차지요. 이건 만나주지도 않고 계속 쪼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조 바이든 그 대통령 후보는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조했고 그다음에 한미 훈련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동맹국가의 어떤 결속 이걸 좀 더 중요시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략적인 부분은 트럼프와 일맥상통하지만 전술적은 약간 다른 다른 전술에서 다른 거의 방식이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방향이나 존 바이든 대통령 후보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대북 방향은 똑같아요. 정당에는 북한의 위험성을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녹아나는 거는 김정은이가 제일 위험해요, 지금. 김정은이는 지금 바늘방석에 앉아있을 거예요. 트럼프가 돼도 무섭고, 존 바이든이 돼도 무섭고, 다 이 양쪽에 누가 되든 간에, 이제부터 핵을 둘러싼 북한 문제에서는, 보세요. 클린턴 정부 때, 오바마 정부, 다 8년식이에요. 북한이 다 다른 정부들이에요. 부시 행정부,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다 대북 문제를 다뤘던, 북한 핵 문제에 다 매달렸던 정부들이에요. 얼마나 경험이 많겠어요. 그냥 여기서 녹아나는 건 이제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의 단두대에 올라설, 심판대에 올라설 자는 김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이 어찌 보면 확확 당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북한 문제는 미 대선이 끝난 다음에 김정은의 선택에 따라서 다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진다는 게 큰 거 아니에요. 또 정말 함축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나가겠는가 아니면 시간을 돈을 두며 나가겠는가 이 차이일 뿐이고 여기서 우선 녹아나는 건 김정은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북한 행동도 달라질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군사적인 옵션이라든지 도발이라든지 정치적 쇼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 된다면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액션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부터 북한 김정은이가 어떻게 나오는가 봅시다. 왜 대통령 선거 끝나고 그 다음에 자기 정부 행정부가 수립되기 그 와중에 얘들이 도발을 제일 많이 했어요. 핵실험들 연달하고 미사일 쏴대고 그랬거든요. 이게 또 패턴이 또 반복될 것인가. 그럼 김정은이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중국이라는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게 북한이라고 보는 시각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국 정책도 트럼프가 계속 하든 존 바이든이 새롭게 올라앉든 대공산 중국에 향한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네.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재 미국과 중국의 그런 대립 속에서 그 분쟁을 한반도로 끌어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현 정부가 할 일이 없어요. 지금 대북 문제에 한해서는 할 일이 아예 없어요. 그 유관국 중국 미국을 놓고 볼 때도 이게 뭔가 안 맞아요. 두 대국이 붙지. 대한민국 정부는 거기 그 뭐 그게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할 일이 없어요. 왜?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고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 나 이거 좀 이렇게 다리 놔줘 주문하는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직접 치기다 하잖아요.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 정부에 주문하는 게 있으면 이제 역할이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하고 트윗을 주고받는 사이인데 직접 치기 다 하는 거예요. 김정은, 북한 김일성 족속은 이 관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평화정부건 무슨 좌익은 우익은 어느 정부가 올라앉아도 요만큼도 위신을 안 세워준다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세워주지 않는다. 몸값을 안 올려준다는 거예요. 너를 올려줄 바에는 내가 올라간다 그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기네가 리용 가치가 있을 때 리용할 뿐이지 그 외에는 아예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가 그 얼마나 깠어요. 운전자론에 대해서도 까고 뭐 자기네가 중재한다 어쩐다 하면서 아주 그 얼마나 그 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뭘 하고 싶어도 할 게 없다니까. 어둠에서도 주문을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대방국이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앉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꾸 그 강경 발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화 체시초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상황 전개에 따라서 빨리 정리될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 네, 여기까지입니까? 예, 여기까지입니다. 주소 없이 이렇게 저렇게 주간에 생각했던 북한 관련 문제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